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의 양수경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6월도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의 여름나기가 걱정입니다. 서귀포시가 이달 말까지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혼자 사는 가구를 방문해 냉방시설과 주거 환경 실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거 취약 가구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저희 효돈동에서는 만 75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 전수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대상자 85명을 발굴하여 두드림 밑반찬 지원 사업, 두드림 방역 지원 사업, 헬스케어 지원 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폭염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냉방비와 여름이불 등의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 이용 등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폭염 취약 가구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각종 마트 등에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2층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키오스크 교육과 체험,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이 마련됐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증명서 발급과 음식 주문부터 결제까지 일상생활에서 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도 디지털 체험과 교육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무인 단말기 앞에서 당황해하시는 어르신들을 간혹 뵙게 되는데 이런 체험과 교육이 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서귀포시가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2022 시민 아이디어 뱅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 핵심 가치인 문화 다양성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다양한 시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 실행하는 사업인데요. 시민이 직접 기획, 제안한 사업에 대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뱅크는 문화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은행에 저축하듯이 문화적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주시면 실현하도록 문화도시 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 단체, 마을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귀포시가 야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 다기능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다기능 교통 표지판은 발광형 표지판과 조명 등 차량 속도계가 결합된 시설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횡단보도 인식률을 높여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인데요. 동홍동 비석거리에서 삼성여고 구간 등 10곳에 이달 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두운 횡단보도 97곳에서 조도 개선 사업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